지난해 청주시의회의 반대로 프로축구단 창단을 접었던 지역 기업이 천안FC를 인수했습니다. 이름을 청주시민축구단으로 바꾸고 3년 안에 프로무대에 도전하겠다며 다시 불을 당겼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 프로축구단 창단을 추진하던 청주 지역 기업 SMC 엔지니어링이 아마추어 격인 K3 리그에 천안FC를 인수했습니다. 천안FC는 국내 최초 협동조합 형태의 축구팀으로 최근 재정난을 겪어왔습니다. SMC는 천안FC를 가칭 청주시민축구단으로 바꾸고 청주를 연고지로 신청해 오는 3월 리그부터 참가할 예정입니다. 수준 높은 선수들을 영입해 좋은 성적을 낸 뒤 3년 뒤에는 프로무대 승격에 도전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K3를 통해서 이기는 게임해서 같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져서. 가칭 청주시민축구단은 청주시와 연고지 협약이 되면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합원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K3 리그에는 청주를 연고로 하는 청주FC가 있어 일정 부분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해 창단이 무산됐지만 통합 시에 프로구단이 필요하다는 청주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은 프로축구 창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를 연고로 한 새 축구팀의 도전이 프로 무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